안녕하십니까, 구독자 여러분. 2021년 10월 카카오티블루 10월 매출과 그다음에 순수입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0월 일은 근무일은 20일을 근무했고요. 매출은 610만 400원 결정됐고요. 그 매출 구성을 보시면 현금 입금 35만 9,461원, 카드 입금 558만 3,200원. 그다음에 20일 일했기 때문에 20일을 나눴을 때 일평균 30만 5,020원의 매출을 올렸고요. 그다음에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우버 입금액이 15만 7,739원이 포함돼서 610만 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그 다음에 지출 항목, 총 지출 항목을 보시면 190만 8,621원. 그 항목을 보시면 하이패스가 5만 8,720원, 카드 수수료 총액 5만 5,536원, 가스비 총액이 94만 7,324원. 그렇지만 그 카드에서 국세청 면세가 되는 부분이 21만 8,058원이 면세되기 때문에 73만 원 돈의 실질적인 가스비가 나갔습니다. 그다음에 건강보험료가 지역 의료보험이 이번 달 나올 줄 알았는데 안 나와서 일단 제로로 해놨고요. 그다음에 차량 할부 원리금 43만 8,204원. 그다음에 공제조합비 월 할부, 저는 이미 일시불로 냈습니다만은 월 할금을 24만 원으로 결정을 해서 매달 띄고 있고요. 그 다음에 카카오 수수료 20%가 결정돼서 122만 080원 15일까지 입금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파랗게 표시된 카카오 출비 수입으로 콜 458건에 한 콜당 100원꼴로 한 4만 5천 원 들어오지 않을까 잠정치 예상한 거고요. 그다음에 카카오 활동 수입비도 90만 2,205원. 이게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그 근사치가 들어올 걸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5일 교환을 마지막 날 해서 26,900원을 지불을 했고요. 개인 택시 조합비 47,520원 납부를 했습니다. 말일 날. 그 다음에 월 주차료, 저희 아파트 주차료하고 통신비 일부 포함되는 거, 제 단말기 통신비는 빠졌습니다만은, 팀원이 단말기 통신비라든지 데이터 통신비가 있습니다. 거기에 포함해서 4만 400원이 추가가 돼서 총 지출은 190만 8,621원. 그리고 결국 총 매출에서 총 지출을 뺐을 때 순수입은 419만 1,779원이라는 금액이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항상 말씀드리는 경우가 국회의원 공식 매출 668만 8,944원 집계가 됐는데요. 이 부분은, 저번에 말씀드렸던 한달 평균 일반 과세는 넘어가는 기준점이 되는 게 666만 원인데 2만 원이 초과가 됐습니다. 집계를 한번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은 2만 원이 초과돼서 지난달 3만 7천 원이 초과됐거든요. 그런데 2만 원이 초과돼서 5만 9,418원. 이미 일반 과세자로 발을 담그고 있다라는 표현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좀이 요번 달에 올려드린 자료를 보시고 그다음에 제가 엑셀을 다운받을 수 있도록 무료 다운받을 수 있도록 링크를 시켜놓은 자료를 다운받아 보시면 데이터베이스가 좀 강화가 됐습니다. 보시면 이런 식으로 좀 항목이 늘어났죠. 총 주행 거리가 제가 이 10월 달 610을 매출 올리기 위해서
7,271km를 뛰었고요. 일평균 363km. 그 다음에 가스는 총 909.14리터를 주입을 했고요. 일평균 45.45리터를 사용했습니다. 그 다음에 총한달 10월 달에 운행 시간이 272시간 30분, 0.5 100분율이기 때문에 30분 했는데, 일평균 운행 시간은 13시간 한 30여 분 정도가 됐고요. 그다음에 총 운행 건수 594건에 카카오콜 수행 건수가 458건이 되고요. 그다음에 주행 평균 속도가 26.6km, 시내 주행을 거의 90% 이상 시내 주행을 하다 보니까 26.6km 나오고요. 그다음에 운행 단가 총 610만 원을 594건으로 나눴을 때한 건당 1,270원을 매출을 올렸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요 페이지 다운을 하고 페이지 업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지난달 게 이렇게 나타나기 때문에 요거 비교가 되실 수 있습니다. 여기 콜 건수든 그다음에 운행 중 주행거리든 그죠? 이런 식으로 될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엑셀 자료를 좀 재편이 됐으니 한번 참고를 다운받아서 한번 보시고 의문나신 거 있으면 전화 아 저기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거기에 대한 성실한 답변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